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네, 오늘은 작년 말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1년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던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별 후에도 여러 고비들이 있었고,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좀 많이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몸무게가 막 30kg대까지 빠지고 막 탈모까지 올 정도로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다시 만나게 됐고, 지금 완전히 확정을 지은 건 아니지만 내년에 결혼할 날짜를 임시로 잡아놓으셨다고 해요. 우선 이분은 과거 연애 당시에 본인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항상 상대를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는 대부분 비슷한 수순인데, 이분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코로나 시국이라 이 일도 잘안 풀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자존감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는 지쳤고, 이 연애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별을 고하게 된 거죠. 이분은 이 관계에 정말 많은 기대를 품고 마음이 깊었던지라, 이미 헤어지기 2주 전에 시간을 갖자고 할 때부터 살도 정말 많이 빠지고 건강도 많이 악화되셨다고 해요. 이렇게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고 내가 막 붙잡았을 때는 의외로 엄청 단호하다기보다는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입장이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이 관계에서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겠구나. 이 상태로는 어차피 며칠 더 만나봤자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 그중에서도 시간을 가져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쪽에서는 고문이잖아요. 또 지금의 내몸 상태를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기다리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쨌든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내 쪽에서 시간 기다리는 거 의미 없는 것 같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끝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끝내신 거죠. 뭐 사실은 기다렸어도 답은 정해져 있었겠죠. 이때쯤부터 저희와 소통을 하기 시작하셨었는데, 본인 스스로 좀나 자신의 모습과 나 자신의 상황을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셨던 분이라, 시간이 좀 흘렀을 때는 상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충분히 잘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별의 이유를 나한테서만 찾아야 스스로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책도 정말 열심히 읽으시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사업에 관련된 것들도 정말 열심히 추진을 해나가시더라고요. 당연히 연인 사이에서 일방적인 잘못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지나간 일인데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시면서 상대의 잘못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스스로 부족했던 것만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가끔씩 실연의 슬픔이 올라올 때도 그냥 자기 할 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영상에서 언급드리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라는 부분도 정말 잘 실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영어 학원을 바로 등록을 하셨었고, 독서에 대한 의욕도 떨어질까봐 독서 모임에도 항상 나가셨던 거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두달 정도가 흘렀을 때,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헤어진 전남친, 전여친의 물건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도 그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상대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한참 있다가 답변이 왔고, 상대방은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보자라는 애매한 말만 남겨둔 상태로, 사연자분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질문을 한달 동안 읽지 않다가 한달 후에 또 읽고 씹으셨다고 해요. 보통 이 정도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했고, 어차피 또 연락을 할 거라고 하시면서 잘 털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또두 달이 지났을 때 같은 맥락으로 짐 관련해서 또 연락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상대방도 응해서 실제로 2주 정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셨던 거예요. 만났을 때는 헤어지고 3, 4달 만에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고 뭐 대화도 즐겁게 잘 하고 짐도 잘 전달해 줬는데, 사연자분이 이분과 헤어지기 전에 만나고 있을 당시에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선물을 주네 안 주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헤어질 때
그 상황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었고 너무 힘들었었고 본인도 그동안 티는 안 냈지만 아파서 병원까지 갔었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니 아직도 자신의 그런 마음들이 치유되지 않은 거를 깨달았다. 뭐 우리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9월에 너 생일이니까 뭐 그때 시간이 되면은 한번 보자. 그리고 선물은 도로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거예요. 이때가 3월이었는데 9월에 보자는 건 6개월 후잖아요. 너무 막연한 거죠. 이 사연자분도 헤어지고 나서 뭐 감정 기복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극복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날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이 사연자분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소개팅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이때는 이 사연자분을 좋다라고 하는 남자가 무려 4명이나 생겼었어요. 이때는 사연자분도 이제 내가 재회를 하는 게 맞나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해볼 만큼 해봤고 이제는 나도 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5월 초에 한 번 더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또 신기하게도 남자분이 나를 더 반기고 카톡도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가려고 하셨더라고요. 이때 사연자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뭐 저번에 만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급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나 좋다는 남자도 많아서 그런지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런지 괜시리 여유가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락도 내가 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받아주는 느낌? 내가 선택권을 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낌을 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회까지 이어지신 거죠.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자존감 회복과 그로 인한 마음의 여유로움이 가장 큰 포인트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남자분도 느끼셨다고 해요. 뭐 예전 같았으면 연락을 하니 마니 몇 번이라도 더 난리를 쳤어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일시불 당했을 때도 그렇고 겨우 다시 만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자 또 이런 말을 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막연한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일관되게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는 걸 보고 배울 점을 느꼈다고 해요.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소개팅이나 어떤 모임에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애초에 부모님들 간에 친분이 있었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재회한 지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결혼 날짜까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 본인과 같이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조언을 같이 적어주셨는데 헤어졌으면 일단은 무조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저 그런 연애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연애하는 동안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잘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못했던 공부나 자기관리 그리고 다시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 그리고 가족들 간의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심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다시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재회 과정에서 다시 썸을 타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예전에 나랑 연애를 할 때 부족했고 못해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함도 많이 느끼고 반성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잘 만나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사연자분이 그 남자분의 마음을 다시 차지한 거죠. 원래 사연자분은 스스로도 별로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책을 많이 보면서 또 이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일이겠거니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뭐 주위에서도 자꾸 나보고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층 여유로워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또 상대방도 나와 대화를 하면서 바뀐 게 체감이 된다고 하니까 나도 정말 바뀐 게 맞구나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가장 중요하게는 예전에는 내가 자존심도 세고 속이 좁아서 서운한 게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런 것들이 티가 나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셨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대를 쿨하게 대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농담 섞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풀어간다고 하십니다. 과거에 서운하게 느꼈던 상대방의 행동들이 지금도 조금은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이 사람이지 이 모습도 이 사람이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잘 넘긴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에 내가 바뀌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행동,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심이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좀 결혼까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재회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뭐 어디에 살지, 뭐 예식장 위치는 어디가 적절한지, 이런 구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지금도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다고 하시는 거를 듣고는 저도 조금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분이서 계획하신 바 결혼까지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